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지방선거가 과열과 혼탁으로 계속 얼룩지고 있습니다. 사천시장 선거의 경우 공보물 사진 합성에 이어 불법 유인물 배포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각종 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최근 사천 일부 지역에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정만규 사천시장 4년 동안 벌어진 참담한 현실. 사천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천 선관위는 불법 유인물 배포 혐의를 두고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또 송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사무실 두 곳을 확인하고 사무실 운영이 송 후보 캠프와 연계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송덕은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송 후보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탈법, 불법 선거를 저지르면서 우리 새누리당 후보가 불법 운동했다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정만규 후보 측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만규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실린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만규 후보가 반갑게 악수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 선관위는 이 사진이 합성 사진임을 확인했습니다. 100% 합성된 것이고 그 합성한 내용도 국가 원수를 모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관위는 상호 비방과 흑색 선전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좀 중심으로 자극적인 이런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도 엄정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불법 유인물 배포와 전화 홍보실 운영 의혹, 선거 공보물 사진 합성에다 금권 선거 논란까지. 사천시장 선거전은 하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의 결정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